행동하는 우파 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정당, 우리공화당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문재인의 제멋대로식 중국 폐렴 방역 정책으로 대한민국 서민 경제가 끝없는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IMF 세대, 외환위기 세대를 넘어 문재인 세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은 잠겨버린 취업문 앞에서 신음하고 있다. 청년 실업 41만 명, 청년 실업률 10%, 청년 체감 실업률 26%는 거짓 촛불 불법 정권 문재인이 청년들에게 준 성적표이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청년 일자리 창출의 시작은 보여주기에 불과했다. 지금이라도 당장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부터 걷어치워야 할 것이다. 거짓 촛불 정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청년들에게 악몽과 같은 불공정, 불평등, 불합리한 정책을 남발하였고 청년수당, 생활지원금이라는 달콤한 사탕을 던져주면서 청년의 꿈을 난도질하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청년을 가재, 붕어, 개구리로 만들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아들의 특혜 군유가 의혹으로 대한민국 청년을 서럽게 만들었으며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은 고통받는 성범죄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만들었다. 또한 LH 직원의 땅 투기 사건은 청년들에게 집 없는 서러움을 뼛속 깊이 느끼게 하고 문재인의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제로운동은 오히려 비정규직 95만 명 급증으로 청년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우리 공화당은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꿈과 희망을 주고 청년이 자유롭게 활기 있게 사회에 진출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노 문재인 뉴 스타트 플랜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리 공화당 6대 청년 정책. 첫째, 민노총의 고용 세습을 완전히 폐지하고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한 강성 노조의 특권을 폐지한다. 이를 통해 청년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공정하게 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문화를 조성할 것이다. 둘째, 거짓 촛불 문재인 정권의 정치 구호에 불과한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고 기준 없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금지할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다. 셋째, 경영이 부실한데도 성과급과 과도한 복리 후생비를 지급하고 외형 확대에 치중하는 공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반면 문재인의 공약인 성과급 폐지를 폐지할 것이다. 넷째,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친 청년들에게 군 가산점제를 부활하여 군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만들 것이다. 여성들이 군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 부사관 정원을 확대할 것이다. 다섯째, 윤미향과 같은 여성단체를 지원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년일자리부를 신설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의 제도적 뒷받침을 할 것이다. 여섯째, 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규제 철폐를 통해 기업의 자율경영을 높이고 맞춤형 청년 채용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과감한 폐지, 사업할 자유 막는 노동아법 개정, 공무원의 무분별한 지원을 통제할 것이다. 우리 공화당은 이와 같은 6대 청년 공약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절망에 빠진 대한민국 청년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특히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추진했던 비정상의 정상화, 경제보험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비롯하여 미완의 개혁인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을 재추진함으로써 거짓 촛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심어놓은 독버섯들을 과감하게 제거해 나갈 것이다. 2021년 4월 15일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